코로나 아웃! 안녕하세요. 헬스보이 이승윤입니다. 헬스보이 이승윤과 함께하는 1분 집콕운동 오늘도 준비되셨죠? 자, 그동안 운동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운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의자에 앉고요. 이런 물병, 큰 물병, 이걸 앞에다가 둡니다. 물병이 없을 때는요, 조금 높이가 있는 물건 아무거나 놔두면 돼요. 자, 우리가 전에 다리를 들어 올려서 복근을 수축시키는 이 운동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응용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물건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으면서 트위스트 동작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 운동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으면 복근의 긴장감이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몸의 탄력을 너무 많이 이용해도 복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탄력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다리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복이 흉해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10회 해보겠습니다. 자, 상체를 확실하게 고정시킨 다음에요, 다리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10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떠세요? 평소보다 조금 힘드시죠? 내 몸 상태에 맞게 횟수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10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5회만 하셔도 돼요. 자, 우리 모두 파이팅!